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아우, 김원식 평론가님이 오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한 30분 동안 엄청 공부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실 김원식 평론가님이 오늘 제안하신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닐까. 뭐 잠시 후 공개하겠지만 지원 씨도 이거 되게 재밌게 봤다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BTS 얘기 하셔야죠. 아, 그럼요. 자, 이제 BTS는 상설 코너가 됐습니다. BTS can chart number one hit whenever they want. So now what? 영어 잘하시네요. 유학하세요? 이 정도는. 그러다가 영어 무슨 컨텐츠도 판매하실 수 있을까? 좋네요. 자, BTS의 버터가 1위를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4위로 떨어졌죠. 네. 퍼미션 투 댄스도 지금 그 1위를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스테이라고 이제 저스틴 비버가 만든 노래가 1위를 차지했어요. 아, 스테이. 그런데 외신들의 이 포브스지에 나와 있는 그 얘기거든요. 외신들의 반응이 이래. 원할 때마다 언제든 1위 할 수 있어. 야, 다음엔 뭐가 1위 할 거냐? 언제 또 곡이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위를 하다 내려간 거 그거 할 만큼 해가지고 내려간 거다. 그리고 언제든 1위를 또 할 수 있다. 얼마나 1위였죠? 지금 이제 연속으로는 10주. 10주. 와, 대단하네. 그래서 진짜. 7주 동안 버터가 1위라고 8주째 퍼미션 투 댄스가 잠깐 들어왔다가 9주, 10주는 다시 이제 버터가 1위를 하는 그런 정말 이거는 솔직히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네. 처음 있었던 그런 기록을 세워줬고 그리고 지금 또 외신들의 반응은 내려간 것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맘먹으면 1위 할 수 있다. 다음번에 1위 할 곡이 뭔지를 궁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사를 갖다가 보내는 BTS의 성취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김원식 평론가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라로이가 1등한 게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이브 아메리카의 매니지먼트를 받고 있는 가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이브 혹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이브 소속의 방탄소년단, 방탄소년과 연관되어 있는 라로이기 때문에 팬들이 좀 이렇게 성원해 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다시 또 1등 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뭐 그 미국의 팝 시장은 엄청나게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 충분한 시스템과 그리고 총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혹은 그런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매니지먼트나 혹은 프로모션을 맡긴 그런 가수가 아니면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에 링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지금 그 소속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야, 너희 방탄소년단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방탄소년단은 없으면은 이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라는 뭐, 식으로 군대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계속 불안 요소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호주 출신의 가수이긴 하지만 아니 뭐 하이브에는 세계적인 가수들이 이런 식으로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팬들이 좀 집중 화력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4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팬심이 그쪽으로 결집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의 역량을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BTS의 다음 신곡이 좀 기다려진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의 성적으로 거의 한 9월 그러니까 8월 말이죠. 네. 8월 말까지의 성적으로 이제 그래미상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버터, 퍼미션 투 댄스는 충분히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버터까지가 이제 그래미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그 어떤 곡이라고 보는데 버터의 제 9주 그 퍼미션 투 댄스에 때문에 빠진 9주 그리고 전체 BTS의 10주 정복 이거를 그래미가 어떻게 봐줄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놓고 또 관전 포인트 그래미 언제 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말에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될 수는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지 않았었어요? 그래미? 근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연초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느낌이 있죠. 그만큼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네, 무신 씨가 12월 달에 네. 뭔가 눈가에 주름이 네, 눈 밑에 고민하고 12월에 12월 달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초에 아마 1월 말 2월 초 이 사이에 이제 그래미 시상식이 있을 텐데 그때는 BTS가 본상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거 수상 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아미들이 정말 총벌기해서 폭동이 내년도에 모든 차트의 1위 곡을 예. BTS 노래로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계속 1위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본 토크로 저희가 들어가서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문화 컨텐츠는 조현 씨 어떤 건가요? 공작. 야. 공작. 아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영화 공작 사실은 좀 지나간 영화인데 그쵸. 작가님하고 그다음에 김원식 평론가님이 네. 이뤘어요. 아 저는 밀지 않았어요. 이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뭐 요즘에 사실 때 아니게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간첩단이 권고됐다고 발표가 네, 됐죠. 연일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작이라고 하는 이런 이 남북한 특히 이제 정보기관의 그런 음모 여기에 대해서 다 본격적으로 다뤘던 작품을 이렇게 메인에 건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건 약간 좀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남한이 대북 공작을 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북 공작을 다룬 거는 되게 북파 공작원이 이제 뭐 광화문에서 막 가스통 들고 이렇게 시위하고 이런 데서만 네. 인식을 했었지 영화로 다뤄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뭐 북파 공작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막 그 무기를 들고 네. 비밀에 침투해가지고 폭파하고 암살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실미도 뭐 이런 거 네. 사실은 이 비즈니스맨이나 사업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북한의 고위급하고 이렇게 커넥터를 하는 그런 이제 공작원도 있는 거거든요. 스파이죠. 네, 스파이. 일종의 스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공작은 그 스파이에 해당되는 실제 인물 흑금성이라고 하는 네. 인물의 실제 내용을 가지고 국화했던 작품이죠. 근데 2018년 작품. 연계되어 있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총풍 사건이라고 우리가. 총풍 네. 사건. 네. 그러니까 북에서 총만 쏴주면 그러면 보수 정권이 또 재탄생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그 허황된 꿈을 안고 자기가 정책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총을 쏴주기를 돈을 주고 사주하는 미사일. 미사일이 아니야. 그냥 총. 아니고 총만 쏘면 그 휴전선에서 총기 어떤 그 접촉들이 있게끔 하려고 돈을 갖다가 100만 달러를 갖다가 이제 보내려고 하는 네. 그런 얘기가 깔려 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흑금성도 실제 존재하는 분이고 이 공작이라고 하는 작품의 토대가 되는 책도 흑금성이 직접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총풍은 무마가 됐죠. 그래서 그 총풍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공작이 어떻게 좌절이 되는지 세세하게 아주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피가 튀고 막 액션이 막 어마어마하고 뭐 외국 그 스파이 뭐 007처럼 이렇게 가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아주 치밀한 두뇌 싸움. 그 가운데서 과연 눈치 싸움. 뭐 어떤 그 이후에 변화들이 있을까를 네.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보게 되는 그런 영화 공작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면서 굉장히 쫄깃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원 씨는 뭘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제 밤에 이제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또 늦게 좀 정해지기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저는 안 봤던 영화여가지고 네. 11시쯤에 틀었는데 사실 보다가 잠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잘 있겠어.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재밌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스토리 자체도 흥미진진했고 그 짜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말씀하셨듯이 이 순간에 놓칠 수 없을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쫄리게 만드는 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쫄깃한 장면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장면인데 이게 변방 지역을 순찰 비슷하게 하러 갔었을 때 그때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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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담았고 요거는 이제
안기부의 이제 상관이고 그 황정민 씨가 흑금성 역할을 한 건데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북한의 상대 파트너 저쪽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알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의심도 하고 서로가 이제 또 정을 쌓습니다. 이렇게 네. 서로가 그 좀 뭔가 우애를 쌓아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연기적으로 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흥미진진한 장면들 이렇게 흥미진진한 장면들 쏴봐 예. 쏴봐 이 새끼야 그렇죠. 아, 그렇죠. 주지훈한테 확실히 욕을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아, 욕을 잘못하죠. 주지훈 씨는 또 이제 저기서 나왔던 분이죠. 그 악역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보이부 장교 보이부 장교 네. 이 모가리 씨랑 상당히 비교가 되죠. 네,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일단 쫄깃한 이유는 이게 신분을 위장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들키면 어떡하지? 그렇죠. 네. 그 현미예요. 이거 네. 언니가 들킬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의심을 하고 상당히 이제 접근을 해가 실체가 밝혀질 것 같고 또 아까 권총 장면도 있지만 네. 아니 옷 속에 녹음기 넣어놔. 어, 너 이거 단독커 진짜. 어떻게 또 떠오르는 장면인데 너 스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그걸 대차게 또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도청 장면도 너무너무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가디 씨와는 좀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모가디 씨는 거기 보면 좀 약간 코믹한 코믹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제 오픈한 상태에서 공동 과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쵸. 거죠. 근데 물론 이 공작에서도 공동 과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각자의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를 속이는 거죠. 네. 누군가 속아 넘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처음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공동 합의 이루죠.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는데 네. 마지막에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흑금성이 얘기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죠. 간가요.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상생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네. 결국 모가디슈하고 공작이 이 전개 과정의 결은 다르지만 결론에서 주는 함의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참 저는 뭐 이게 이미 다 이제 2018년에 개봉이 되고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네. 좀 중간에 오픈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을 대표해서 한 여성이 좀 딱 선택이 되고 네. 남한의 사람과 네. 이렇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뭐 광고도 찍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전 그거가 생각나거든요. 굉장히 진짜 저는 생각나죠. 네, 실제로 그 광고가 온웨어 됐을 때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민준 씨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게 나 뭐예요? 그거 뭐 핸드폰 광고 할까요, 이렇게? 핸드폰 애니, 광고 뭐. 이효리하고 애니땡 아니에요? 아, 네. 애니콜 애니콜 그래. 상표를 갖다 계속 얘기한 거야? 아, 그래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삼성 광고는 맞지 않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애니콜 없어졌어요 어차피. 얘기해도 어차피 못 들어와요. 아니 그 효리와 만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 직접 이효리 씨가 또 출연을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해가지고 더더욱 맞아. 실감나게 만들어서 그 장면에 막 가슴이 점여지는 거야. 그쵸. 다시는 못 보게 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남북한에 짧게 스쳐 지나갔던 참 좋았던 시절.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도보다리의 그 만남 이런 것과도 막 매칭이 되면서 난 정말 다시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와, 참. 좀 울컥한 장면도 굉장히 많았는데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윤종빈 감독 작품이에요. 네. 근데 윤종빈 감독 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어떤 거요? 어떤 영화? 비스티 보이즈.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좋아한다. 비스티 보이즈. 내가 5천만 원어치 잘할게. 내가 5천만 원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오스트바. 잘한다. 오스트바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연기 해보고 싶었구나. 아, 그런 건가요? 정성에 맞아요. 감독 2탄 안 만들어줘요. 캐스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죠. 최민식 씨.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싸우러도 가고. 맞아요.
요거는 실제로 진짜 내 일할 줄 알았다 뭐 이러잖아요. 본 사람들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회자되고 그렇게까지 본 사람 합치면 진짜 천만은 거뜬히 넘을 거예요. N차가 효과자면 진짜 그렇죠. 엄청 많아요. 패러디도 많이 됐어요. 이거 TV에서 엄청 많이 해주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요런 뭔가 이렇게 느낌 있는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요게 진짜 약간 남자 냄새 나는 요런 거 요즘에 얘기해도 되죠. 약간 그런 남성적인 느낌. 예. 그런 영화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했죠. 그렇죠. 욕심대 못한자 구조리. 그렇죠. 아 숙한 냄새. 아, 그리고 저 것들. 뭐야 군도로 얘기하네. 그 아, 군도. 군도도 어. 있죠. 아, 군도. 머리를 빵빵 하정우씨 아. 칼로 아, 이렇게 하면 아, 섭취됐어요. 아, 군도. 군도는 망했으니까. 완전 폭망했어. 망자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 요런 많이 나왔는데. 에, 요런 영화들을 만들어가지고 윤종민 감독이 좀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센스가 있다 이런 어떤 영상들이 센스? 어떤 센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지. 그거 알면 제가 감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재밌다 좋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뭔가 프로 냄새 난다 플러스 거기에 뭔가 양념이 잘 돼 있다. 어설픈 게 없고 뭔가 유치한 게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그냥 땀 냄새 나는 그 스타일들을 잘 잡아내는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장면을 되게 잘 찍어요. 그러니까 액션의 기본은 서로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막 화려하게 한다기보다 되게 사실적이면서도 맞아요. 그러면서도 절제 있게 절제되게 그렇게 찍는데 군도는 진짜 스타일을 갖다가 자기 마음껏 부려봤던 작품인데 망했고 그 외의 작품들은 다들 보면은 적당히 지저분하고 적당히 또 정말 일상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놓칠 수 없는 뭔가 그 인간 그 군상의 공통적인 어떤 욕망과 그리고 그거로부터 빚어지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특히나 남자들 심리는 아주 잘 뽑아내는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도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도 처음에 개봉하기 전에 그 강동원은 고르닌 영화보다 마다 망하고 하정우는 고르닌 영화마다 흥하는데 둘이서 만났어. 군도에서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망했어. 근데 망했어. 강동원이 더 셌어. 그래서 이게 되게 인터넷에서 많이 또 회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정우랑 강동원은 하정우는 망했지만 예, 강동원은 그때 평가가 좋았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강동원은 멋있게 나왔어. 어떤 거였냐면 둘 다 인생작 컷들은 하나씩 골랐어.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굉장히 기억남는 캐릭터 하나씩은 둘 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윤종민 감독의 연출에 대해서 김원식 평론가님 뭐 특징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까 살과 살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네. 저는 남자 버전의 수다를 많이 떠는 것 같아. 수다는 진솔해. 남자 버전의 수다. 남자 버전의 좀 여성 그 남녀성을 좀 나누면 좀 그렇지만 네. 애써 표현하자 그러면 이 공작에서도 참 말 많이 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액션 영화라 해야 될까? 하여튼 첩보 영화는 없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액션이나 첩보 영화면 좀 몸으로 많이 보여주잖아. 근데 이게 아마 스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이제 마음을 얻게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언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남자 버전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범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실제로 뭐 싸우고 뭐 이런 건 장면보다 맞아요. 그래서 참 말 많이 해요. 최민식 씨도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기싸움 하면서 네. 던지고 받고 이런 말들. 그런 관계성도 아주 잘 밀착되게 연출하지 않았나. 말 액션이군요. 말 액션이구나. 그래서 좀 덜 유치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수다가 수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일상적인 거. 맞아요. 거기 약간 그런 이 어떤 살냄새 나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기로 넘어가 볼까요? 황정민 씨의 연기 일단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뭐 일단 그러니까 빨리 연기 같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묵직한 메시지를 네. 얘기를 할 텐데 황정민의 연기 뭐 상당히 좋았다. 네. 그런데 황정민보다 더 좋은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요? 아니 뭐 조진웅도 그렇고 이성민 연기도 김정일 연기 김정일 연기 김정일 진짜 똑같아. 그리고 김정일 개 김정일 개, 용훈 셔틀이요. 아, 고개, 개가 연기 제일 잘해. 마이티즈 짱이야. 개 연기 잘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개까지 연기를 잘하고. 그 김정일 씨 연기했던 분은 제가 알고 대학로에서 만나뵀던 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외형이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등장을 그렇게. 뭐 붙이신 거죠? 많이 붙인 거. 그래요? 그 너무 잘해서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인데.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저 사람 진짜 잘생겼을 것 같은데? 잘생겼다기보다는 뭐 좀 남자 같지 키는 좀 크지 않지만 네, 작지만 그쵸. 남자 같은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보스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형사 중에 뭐 형사 관장 과장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쨌든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연기를 선보였고 저는 이 작품은 이성민과 조진웅과 황정민 이 세 사람이 캐릭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성민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 너무 잘해요. 황정민을 갖고 놀았다. 그리고 조진웅이 네. 황정민을 갖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다. 상사라면 저런 식으로 앞날해야지 네. 정말 두고두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네. 마음에 품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정말 반공주의자로서의 그 어떤 또 안기부스러운 네.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태에서 황정민은 숟가락을 얹었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했지만 훨씬 더 이 두 사람들이 인상적인 그런 연기를 보여줬다. 사실 뭐 축구에서도 그렇잖아요.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다 받쳐주고 해야지 공격수가 딱 골도 잘 넣고 그렇지.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받쳐주는 배우들이 정말 탄탄했다. 그러니까 황정민 그다음에 이성민 아니 저 황정민이 이성민 조진웅을 둘을 윙을 놓고 네. 그냥 포스트 플레이만 한 거예요. 근데 골을 다 넣었어. 그런 상황. 거기다가 갑자기 중간에 미드필더에서 그 훅 찔러 들어오는 구지훈. 여기서 그냥 예상치 못한 곳으로 볼이 훅 날라오고 그러면 그거 받아먹고 굉장히 편안한 연기를 황정민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것 같은데 전형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지훈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모가디씨 같은 경우는 그 보이부 사람이 네. 깡 말라가지고 약간 날카롭게 나오거든. 좀 스탠다드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주지훈 같은 경우 보이부에서 약간 남한스러우면서 맞아. 약간 매끄러우면서 너 모델 같아.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런 면이 좀 전형적인데 전형적이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성민 씨도 마찬가지죠. 이게 북한 고위 이 관리라고 하면 뭔가 좀 주체사상에 너무 이제 몰입해 있는 듯한 약간 딱딱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능수능란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잘 보여져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은 처음에 황정민을 내세웠는데 실제적인 연기 측면에서는 저는 이성민이 저도 정말 재발견이었다. 저는 새롭게 봤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아, 이 진가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황정민 씨는 사실은 스탠다드한 연기를 그대로 보여준 뭐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성민 씨를 그 대학로에서 연극하실 때 연극할 때 이미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 근데 제가 보는 눈이 없었거나 혹은 뭐 눈여겨 그 보지 못했던 거죠. 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여튼 저희 극장에서 네. 이성민 씨가 소속돼 있는 극단의 작품을 시리즈로 막 한 6개월인가 시리즈로 계속 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작품에 아, 두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을 해줬는데 그때도 아 연기는 잘한다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엄청 정말 정말 그러니까 배역을 잘 만나거나 어떤 그런 게 따라서 많이 진가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해야 되는 큰아들로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기 연기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연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이성민 같은 경우 여기가 굉장히 복합적인 위치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입체적인 거. 그거 다 소화해내요. 눈빛이랑 대사 톤에서 나중에는 뭐 휴머니즘까지 맞아 휴머니즘 마지막 장면 그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첩보 드라마에다가 휴머니즘까지 그러니까. 북한 고위 관리를 새롭게 본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법하겠구나. 북한에도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북한도 애국자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진짜 북한의 애국자의 모습 그다음에 진짜 남한의 또 그 애국자이면서 공작원인 황정민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공감을 가게 만들어서 서로가 같은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화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영화 그런 연기였고요. 이게 깐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된 작품인데 거기서도 평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대개는 이야기와 연기에 그런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이야기가 굉장히 쫄깃쫄깃한 스릴러다.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하고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아주 영리한 작품이고 연기가 탁월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 주지훈 씨 연기가 그러니까 아, 난 이거 너무 일단 그 역에 너무 비주얼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이야. 아, 몰입이 좀 안 됐어. 너무 안 들었구나. 북한 보위부 간부가 이렇게 잘생기고 깔끔하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잘생긴 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007 같잖아. 그러니까 잘생긴 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아,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모가디슈에서 우리 정원 아, 어떤 뭐 그것도 그런데 그때 조인성 씨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잘생긴 조인성 우리 동네 선배니까 초호동 선배니까. 아 그래? 네, 또 그건 초호동이 얼마나 넓은데 그 놈의 선배죠. 우리 반 옆에 교회 또 다녔어가지고 굉장히 또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 주지훈 씨 연기가 저는 약간 몰입하는데 조금 어려웠다. 너무 그래요?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통통거림이 조금 느껴져서 저는 좋았는데. 그리고 이게 그 내가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주진이 씨가 혹시 북한의 로열 패밀리 아니야? 아,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힘이 잤으면 귀티가 나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그 롤에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실제로 이성민이라든지 조진웅이라든지 또 황정민은 그래도 좀 다층적인 연기를 해줘야 돼. 입체적인 연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그 입체적 연기의 정점을 황정민, 이성민이 보여줘야 되고 조진웅만 해도 캐릭터 구축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인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본인은 그 소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연기들을 갖다 해내는데 주지웅만 아주 그냥 간선적이야. 하나밖에 없잖아. 딱 하나의 목적으로 있는 기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겠어요? 좀 더 풍부한 그런 고민거리들을 캐릭터에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깊이 아니요. 생각 안 하고 감히 주지훈을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작품에서 네. 주지훈이 입체적인 연기 많이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요? 전 주지훈이라는 배우를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네거티브 하셨나? 아니 궁 말고는 킹덤? 뭐 그거 빼고는 딱히 주지훈이로 딱 연기 딱 이어 아이고 살인자로 뭐. 나와가지고 저 연쇄살인마 연기 그런 암수살인 암수살인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거 진짜 좋았죠. 그건 좋았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지훈 씨 사랑합니다. 주지훈 씨 사랑합니다. 반쪽만 사랑한대. 남자니까 네. 어쨌든 그 선배님 그러면은 요거 저희가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이런 영화를 또 보기도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또 광고를 먼저 광고를 할까? 네, 광고 가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치명단 여기 있네. 저희 건강을 챙겨주는 치명단 치명단 요거 먹으려고 제가 네. 오고 또 출연료를 요걸로 받고 있습니다. 예. 아 뭐야? 요게 출연료예요, 네. 네. 자 강원도 청정 연산에서 자라는 산양산삼과 라오스산 정품 치명 그리고 시베리아 녹용이 우리 국내산 홍삼과 만나서 어우러진 그런 진짜 신박한 제품 공진단 레시피 그대로 만든 데다가 산삼을 더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딱 씹을 때 느껴지는 쫄깃쫄깃한 식감도 다른 한약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에어미 공법이죠. 그렇죠. 외웠습니다. 초기세 에어미 공법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저기 홍삼 녹용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 홍삼 녹용고도 이게 기가 막힌 게 홍삼하고 녹용이 충돌이 잘 나지 않도록 어우러지게 잘 만든 그런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삼과 그 용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덜 부딪히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향을 써가지고 조화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삼 자체를 그러니까 삼 자체를 숙성시켜 그래서 홍삼으로 만들면 약성이 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삼과 녹용은 하나가 될 수 있어. 근데 산삼 녹용은 솔직히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홍삼 녹용고도 이 약효들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저 경옥고라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보약을 그대로 만든 그 레시피거든요. 어쨌든 드시면은 이제 특히나 뭐 피로회복, 피로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는 치명단이 좀 과해. 그걸 먹으면 진짜 밤에 잠을 못 자. 뭐 이런 분들은 홍삼 녹용고만으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거 진짜 스틱 딱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 이게 너무 간편하지. 한
출장 간대. 그러면 세 개 딱 넣어 갖고 가지고 뚝 뜯어 가지고. 그렇죠.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따뜻하게 먹고 싶은 겨드랑이.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 광고를 할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니 뭐 따뜻하게 먹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한지원 했고 또 뭐 아, 전화번호 010-5552-9010 010-5552-9010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성수대로에서 왔다라는 걸 반드시 밝혀주시면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뭐 해야 되죠? 예, 닥터레인. 아, 이 닥터레인 좀. 레인이즘. 이 레인이즘. 기가 막혀. 이 디스펜서, 이 디스펜서에서 정해놓는 거에 따라서 센서를 선택하면은 앞에 사람이 지날 때마다 칙 네. 뽑고. 뭐 시간을 딱 선택하면은 15분, 30분, 뭐 1시간일 때마다 한 번씩 쏴주면.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 정도 공간이 한 10평 넘는 이런 공간이 전부 예, 공간 방역이 되는 그런 신박한 제품이에요. 살균제가 너무너무 안전하면서도 약효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나온 살균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균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사스, 메르스, 뭐 살모넬라 뭐 이런 모든 균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안전해.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눈에 들어가도 씻어낼 필요 없고요. 삼켜도 토해낼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코로 들이마셔도 안전합니다. 코로 들이마셔도 안전한 흡입 독성 테스트 통과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친환경 마크를 찍어줬어. 이거는 진짜 안전하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전문가가 이제 상용화할 때까지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항균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는데 탈취성도 있어서 실제로 저걸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남자들만 여기서 거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호라비 냄새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걸 놓으니까 없어졌어. 민준 씨 발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놓으니까. 이거 때문이구나. 민준이 꼭 필요할 거야.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도 생각을 하셔야지. 어? 사생활을 방송에서 그냥 까버리네. 와, 여기 그냥 뭐 사생활 없네요, 여기 그냥 뭐. 이거 빨리 자,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42,000원밖에 안 해. 한 달에 42,000원. 그러면 일단은 첫 달에 저 디스펜서하고 약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7만원 넘는 디스펜서가 그냥 공짜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달이 한 병씩 오니까 자기가 알아서 쓰기 나름이에요. 한 달에 나는 두 달에 하나 쓴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쓸게 그냥 오는 거예요. 잘 조정하시면서 한번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 클린존 뭐 이런 것도 줍니다. 그래서 저 붙여놓고 있잖아요. 010-8079-3098 010-8079-3098로 문자 접수해 주는데 구독 당첨합니다. 구독 좋다. 요 공작 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있을까요? 한병철이었나 하는 그 조선족인 분을 네. 한 분을 딱 데려와가지고 취조를 합니다. 취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지금 뭐 북한 사람들 만나고 딱 보여주면서 네. 황정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북한의 장교야. 너 이 장교랑 만났으니까 국보법 위반이다.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엮어놓는 이 장면을 보면 섬뜩했던 게 청주 간첩단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을 2000년서부터 이미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지목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 이미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을 꼬셔서 너 10억 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포섭되어 있는 사람 네. 역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넘겨주면 10억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2000년에도 그러고 2007년에도 그러고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첩단으로 엮었어요. 그럼 과연 그들은 진짜 간첩일까요? 국정원은 간첩을 잡은 걸까요? 1996년서부터 그들을 지켜봤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령을 받고 어마어마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60명커녕 단 한 명도 포섭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슨 윤석열 반대 뭐 광고 투쟁을 했다는데 광고비가 덜 거쳐서 그래서 광고를 싫지도 못했대.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가짜입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을 포섭하라는데 민주노총에서 오히려 해고됐어. 그러니까 아, 해고라고 아니라 뭐야, 제명됐어. 아.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간첩단이라고 급하게 엮었을까? 몰아야 되나? PD수첩에서 또 국정원에서 정보를 이제 사실상 일본 우익한테 넘겼다라는 그런 폭로가 있었죠. 이런 폭로들을 대비한 그런 물타기 용이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작에 보면 그 모든 공작들이 정말 상세하게 있어서 야 진짜 참 이런 세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그 국정원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구나. 그런 안타까운 아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얘기를 이 작품을 다뤄보고 싶었던 거죠. 싶은 사실 사법부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정보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이제 뭐 안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자신들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칼을 빼는 거죠. 근데 정보기관이라는 게 사실 더 존립을 하게 되려면 항상 위기가 있어야 되고 안보 위기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그리고 뭐 결국 뭐냐면은 정보기관이라면 간첩도 있어야 되고 스파이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 스파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야 되죠.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물론 이번에 간첩단에서 좀 약간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간첩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조직으로 딱 닉네임을 막 규정할 수 있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어떤 접근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걸 간첩단이라고 그 사람들은 98년부터 나 북한이랑 가까운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서 민준이한테 딱 가는 거야. 내가 가서 야 나 어제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그런 그걸...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을 그래서 2000년에 한번 간첩을 만들려다 실패를 했어. 그럼 그만둬야지. 2007년에 또 만들려다 또 실패했어. 그러다 결국 이제 21년 만에 드디어 간첩이라고 발표를 했어.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 김한식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국정원이 쓰는 돈들은 영수증도 필요 없어요. 수많은 공작금들이 어디론가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주 간첩단 사건에 북으로부터 2천만 원인가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작금을. 근데 1천만 원을 6명 중에 한 명이 횡령을 했대. 그래서 그 횡령을 했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거야. 북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한 놈이 횡령했어요. 쟤 잡아주세요. 이런 상황을 간첩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 뭐 영화로 좀 만들어주세요. 약간 코믹으로. 왜? 네, 코믹으로. 이거 옛날에 그 장진 감독이 만들었던. 아 그렇지. 딱 그 스타일. 그 얘기랑 뭐가 닮아 있는 거야? 간첩인데 고정 간첩인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다 망해가지고. 아 뭐, 진짜 그런 뭐 게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재밌겠다. 간첩 이수첩.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사람인데 사실 원래 스파이 하면은 그렇게 영화도 있지만. 약간 고급적이고 좀 이렇게 일정 정도 이런 사람 아니면 스파이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오랫동안 취재한 충남 인뉴스의 그 김남균 기자가 저희 성수대로 출연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에 그 공작금을 받았다 그러면 북한도 피해자입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기를 당한 거다. 오히려 이게 참 북한이 불쌍해지는 건가? 이거 좀 어떻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공작 말고도 다른 영화들, 북한의 다른 영화들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을까요? 아 최근에 진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가 또 하나 개봉을 합니다. 네. 9월 1일에 실행자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실행자들? 네. 아, 이 실행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또 이 그... 뭐 북한을 놓고 간첩을 조작하는 그런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국정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오, 저 궁금하다. 네, 한번 잠깐만 다큐예요? 다큐입니다. 이거 예고편을 잠깐 보실까요? 누군가를 적선해서 지령을 받는 것처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들리면 안 되니까 바람도 불고 파도 소리도 나는 곳으로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숙소를 갖다가 마련하는 돈을 갖다가 이제 국정을 해서 낸 거잖아요, 사실은. 국정은 장학생입니다. 아, 문재인 정부 들어선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권하고 우리들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네,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끄떡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하는 내용을 기무사에서 도청을 했었다. 공안 기구의 비전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안보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분은 흑금성처럼 실제로 북한 사람들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잡아놉니다. 뭘 막으려고? 남북 정상회담을 방해하려고. 실제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 한 달 전에 저걸 터뜨려요. 근데 저 사람은 합법적으로 다 국정원에다가 신고해가면서 북한의 엔지니어들을 중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북한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인데 그거 다 알고 다 보고받았거든요. 폐합 다 허락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간첩으로 고발을 구속을 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공작이라는 영화는 두고두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끔 하는 계속 회자되어야 할 영화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한 44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봉하면 네. 많이 한번 보러 가시죠. 저희가 한번 다루는 거죠. 우리가 한번 다뤄도 괜찮죠. 다뤄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작 관련해가지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네 알아봤는데 저희가 또 이제 보장자산 얘기도 예.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이 예, 클리닉을 다 받은 상태로 새로운 플랜을 짠 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네. 뭔가 들어오세요. 사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됐어. 덕보고 연기하느라 어색하다 진짜. 연기는 아닌가. 그만큼 직접 보험 클리닉을 받아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거 알았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거나 10년에 한 번 또 갱신해 줘야 되는 그런 보험들을 네. 싹 정리해서 20년 넣고 그 다음에 전혀 갱신 없이 90세까지 보장받는 플랜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심하고 90세까지 그냥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똑같아 내는 거는. 그리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졌어. 이전에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7천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 이런 상황으로 바꿔드립니다. 보험 다이어트. 그렇죠. 보험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질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챙겨간다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그런 좋습니다. 상품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여기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누가 요즘 그러겠어요.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 줄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김현식 변호사님부터. 아 이제 권능의 자기 권능과 신은 아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1년에 사법부의 판결을 봐도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치국가는 기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 전제이긴 하지만 법이 우선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자신들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억지로 판결을 내리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타겟을 삼아가지고 징벌적인 판결을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를 저는 공작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공작이란 영화에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그 정보기관은 역시 자기들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터뜨렸을까? 그건 누군가한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렇죠. 그들의 선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의 이면의 것들을 좀 많이 좌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성수 선배님은요? 공작은 빌공짜 공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작을 하다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다시는 공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공작을 해서 뭔가를 얻는 게 있는 거야. 승진을 하든 그래 왔고 돈을 벌든 그렇죠. 심지어 이번에 PD 수첩이 그 폭로한 것 중에서는 전직 국정원 인사가 일본 그 혐한 단체에 가가지고 거기서 돈 받고 열심히 잘 나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한국인인가요? 한국 욕을 계속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연금이 받고 돈을 받아. 너 TV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잘 살아. 한국을 막 욕하면서 돈을 잘 벌어. 그런 사람들은 저 스티븐 유만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작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원 씨는요? 저는 그냥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첩보 영화였다. 예, 너무 재밌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잠이 많아가지고 보다가 원래 잠드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끝까지 보느라. 원래 우리 문자에도 그러잖아요. 네. 저는 공작과 함께 잠에 들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재밌었다라는 거 꼭 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화 자체만으로 봐도 그런 메시지를 딥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재밌는 재밌습니다. 그런 영화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가 진짜 장사를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맞게 타이밍 맞게 쫙쫙 잘 띄우는 것 같아요. 이 타임에 딱 맞게 공정을 또 띄워. 우리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그렇지. 누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3행시 가나요? 2행시 갈까? 2행시. 공작? 나 이거 너무 부담돼. 공작? 알겠습니다. 공작 정도야. 공작 정도요? 해보실래요? 공.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작업들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전 쓰다가 패가망신하는. 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덧붙이면 이렇게 엉망이 돼. 요걸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딱 좋아요. 와,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당한 것 같아.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죠? 네, 방송 전에 공작 땅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자, 이행시에 대가 명 하나가 해야 다음번에 할 수 있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지금 생각해서 지금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 하나는 여자친구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와, 근데 이 방송은 진짜 한가는 없습니다. 집에 하나 흥신소 끼고 하나 여자친구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와, 대단한 분입니다. 아, 국정원이네. 알고 있네. 민간인 사찰. 정원이었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컨텐츠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아마 드라마를 하게 되지 않을까. 드라마. 네. 더 로드 같은 드라마도 지금 사랑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솔직히 좀 마음이 먹먹한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어서 너는 나의 거죠? 몸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거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을 한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어떻게 망가뜨리게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달한 사람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이 트라우마가 갖고 있는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진짜 트라우마 이거 네. 진짜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시간이 진짜 약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할지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분석 그리고 좋은 메시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스타 시즌2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